네, 반갑습니다. 그한 나라의 그 장래를 알려거든. 아,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청소년은 국가의 근간인 동시에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고 또 우리의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시 중압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한데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또 기성세대와 정부의 관심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간담회 그 제안자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많은 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은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실패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청소년 인성교육 지능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인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 인성교육진흥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달에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감조차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법만 만들어 놨지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참된 인성교육을 실현해 줄 것인가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 준거 집단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단체 활동과 수련 활동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단체와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생활의 주체가 되게 하고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적으로 사회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단체와 수련 시설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 활동 또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 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라든지 불안감, 사회 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 준거 집단 활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기본법 부분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제6장 제28조 청소년단체 역할에는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 육성 단체 법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 청소년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등 법률로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단체 협약으로 학교에서 폐지되고 지금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로 일시의 권한 이양을 하라는 주장은 이 같은 법률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법률로도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는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강력한 무엇인가 없이는 제5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수련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화롭고 건전한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6차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단체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단체와 수련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서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훈육을 앞장서고 또 많은 청소년 지도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권 수련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절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 세계화의 급속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 발전과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사명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 육성에 큰 기대를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철 때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청소년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 대부분이 표가 없는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 주변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 세대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와 정부의 진심 어린 관심이 있어야만이 청소년들의 꿈도 희망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턴가 마치 신유로 같은 말이 되어버린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우리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말이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기성세대와 정부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회성과 인성을 갖고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담론의 내용과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이 내포된 청소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